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한 사람의 정의감의 총량도 사람에 따라 다른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의감의 총량이 좀 많은 사람이 있고 그 총량이 좀 적은 사람이 있다는 생각입니다. 물론 뭐 후천적일 수도 있지만 선천적인 것도 무시할 수 없지 않겠느냐. 마치 재능이나 또 성격을 물려받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날 학창 시절을 같이 보낸 친구들 가운데서도 이제 은퇴할 즈음이 되었고 또 경제적으로 먹고 살 만한 친구들 가운데서도 도통 사회적으로 불이한 것, 부정의한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외면하거나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입을 다물고 사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정선거 문제를 다루면서 친구나 지인들을 새삼스럽게 다시 보게 되는 그런 귀한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대학 동기입니다. 태어난 해가 같고 또 그리고 학과는 다르지만 같은 대학을 다녔습니다. 윤석열 씨도 같은 대학을 나오지 않았지만 동갑내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엄청난 사회적 불의와 국가의 명운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초초대형 사건을 대하는 것을 보면서 실로 놀랍습니다.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그런데 마침 한 가지 뉴스가 떴습니다. 8월 31일 날 연합뉴스는 경찰 오세훈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서울시청을 압수수색하다라는 그런 기사입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의 보궐선거 때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혐의와 관련해서 경찰이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반부패 공공범죄수사대는 오전 9시부터 7시간여 동안 서울시 도시정책과와 물류정책과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오세훈 시장의 지난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 시절 한 토론회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시민단체의 고발과 관련해서 이루어졌다. 그 기사를 보면서 정치적인 그런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기사입니다. 이런 사안을 이렇게 압수수색으로 할 만큼 그렇게 큰 사건이 아닌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분명히 악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은 이 사건에 대해서 부정선거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들 가운데에서는 아주 적대적인 그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비호감으로 오세훈 시장을 대하고 때로는 적대적인까지 한 그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군맨이란 분이 이렇게 주장합니다. 서울시장을 시켜놓았더니 광화문 공사도 못 막고 5공화국을 능가할 정도로 광복절 1인 시위 행진을 막는 데만 혈안이 되는 양반입니다. 정치는 이 사람처럼 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은 그냥 욕심 많은 방송인으로 살았어야 됐습니다. 이렇게 아주 가혹한 그런 평가를 내립니다. 특히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 꾸준하게 자신의 의견을 피력해온 감찰리님은 당신은 당해야 돼요. 부정선거 알고 침묵하고 이번에는 부정선거 없었다면 간신히 누구인지를 알수 없을 텐데 아주 잘 되었습니다. 꼬시고 만나다는 사람이 의외로 많은 겁니다. 적대적인 사람들이 꽤 많다는 사실에 저는 상당히 놀랬습니다. 지금 유력 후보들은 저마다 열심히 계산기를 두들기고 있을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표를 얼마를 가져올 수, 내가 저렇게 하면 표가 얼마나 달아나고 솔직히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정치판에서 당선되기 위해서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을 나무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 일을 하겠다는 사람들이 나라 자체를 허물어뜨리기엔 충분한 선거 부정 문제가 크게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침묵하는 것은 오세훈이나 윤석열이나 같은 사람들의 인생에서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저는 도저히 이런 종류의 행보를 이해하기도 힘들고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상당히 참그 양반들을 바라볼 때 착잡한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 속담을 빌리자면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부정선거를 부정하고는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이 인생의 길에서 장구하고 계산을 많이 하면서 사는 것도 뭐 좋겠죠. 그러나 단기적으로 손해를 좀 보더라도 우직하게 옳은 길, 바른 길, 올바른 길, 정의로운 길을 추구하는 것이 오히려 지지 세력을 더 규합하는 방법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 전혀 기대하지 않는 뜻밖의 대형 선물이 능굴째 굴러 들어올 수 있는 것이 바로 삶이고
또 일이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잔머리를 계속해서 써봐야 그게 그렇게 인생살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난 날들을 되돌아보면 많이 확인하게 되죠. 계산이 빠르고 요령껏 이리저리한 사람들이 모두 다잘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요령 피우는 사람들이 눈여겨봐야 될 만한 한 가지 중요한 정보를 오늘 한번 여러분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로 사람들을 자주 불편하게 하는 관변 성격이 굉장히 강한 여론조사 회사가 리얼미터입니다. 근데 이번에 리얼미터가 다소 충격적인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8월 20일에 공개한 4.15 총선 부정견해에 대한 여론조사, 어떻게 이런 것을 리얼미터가 조사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 지지자들 대부분이 지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놀라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결과는 또 리얼미터는 해설을 다합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통령 경선 후보들의 노선과 정책 결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리얼미터가 전국의 만 18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해서 2021년도 8월 20일 날 조사한 여론조사에서 4.15 총선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 4.15 부정선거가 없다는 사람이 24.7%에 불과합니다. 반면에 부정선거가 있었다는데 동의하는 사람이 45.5%입니다. 두배 이상이 많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들 얼마나 열불이 나겠습니까? 두배 가까운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마치 세상이 미친 것처럼 모든 언론들이 침묵하는 속에서 조선과 중앙과 동아와 KBS와 MBC와 SBS가 입을 탁 다문 상태에서 무려 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 계산기를 열심히 두드리기보다는 진실 쪽에, 사실 쪽에, 정의 쪽에 국민의힘의 유력 후보들이 서는 것이 그게 올바른 선택이라고 봅니다. 제가 인생을 살아가는 방식은 정말 오세훈이나 윤석열 스타일은 받아들이기도 힘들고 이해하기도 힘듭니다. 물론 뭐 그걸 나무랄 필요는 없겠죠. 그들 스스로도 선택하고 책임을 지는 거니까. 이 문제 해결되지 않으면 선거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겁니다. 당신들이 아무리 기를 쓰더라도 승리할 수 없습니다. 또한번 국민들에게 엄청난 좌절을 안길. 지금 오세훈 씨가 욕을 먹는 걸 보면은, 그걸 보면서도 야당의 유력 후보들이 정신을 못 차는 걸 보면은 상황 인식 능력이 거의 바닥 수준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산해가면서 살만한, 계산하면서 그렇게 선택해야 될 그런 사안은 아니라고. 주변에 스태프들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스태프를 또 나무라기 이전에 본인 스스로 그런 정도의 생각을 못하냐. 그런 점에서 최재형 씨나 윤석열 씨는 무척 실망을 많이 주는 인물입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